자, 교재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도시개발 4배 계획, 개발 계획을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도시개발법의 원, 도시개발 4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됐었죠.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것을 약칭해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그렇게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수립 고시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죠. 실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개발 계획이죠. 네. 자, 이게 이제 진도를 준비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구역을 네, 지정,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가만히 한번 물어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네,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고시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했었죠. 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입니까? 제안입니까?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지정이 가능했죠. 그리고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장의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을 두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해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도 가능했죠. 그때 분할로 각각의 면적 규모는 얼마 이상일 것? 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분할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두 지역, A 지역과 B 지역,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지역을 네, 플러스 결합시켜서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뭐죠? 결합 지정.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은 분할 지정도 가능하고 결합 지정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공업 지역은 3만 제곱 이상, 나머지 용도 지역은 만 제곱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만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허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무슨 용도 지역입니까?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단위 구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용지로 본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토지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는 관할, 시청 근처의 허가 없이는 할수 없도록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공부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개발구역인데, 여러분, 개발구역은 수립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수립시기에 그래서 잘 보시고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지금 절차가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개발구역 수립하고 지금 이렇게 필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하겠죠. 이렇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구역을 수립합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여 고시하는 거하고 개발구역 수립을 고시하는 것은 선후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수립 시기 개발구역을 수립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 후입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개발구역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 제일 위에 수립시기 필표하시고요. 원칙 읽어드립니다. 자, 지정권자가 그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밑줄 그으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미칠 것이면 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네, 개발구역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개발구역을 공모 미칠 것이죠. 개발구역을 공모 미칠 것죠. 네. 개발구역을 공모하거나 그 다음에 손 떼시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 다음은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다섯 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다음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줄 겁니다.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아주 중요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네, 암기라고 적고. 근데 제가 암기라고 적어드리지만 솔직히 들어보니까 부담은 됐어 안 됐어? 안 됐고요.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전제로 익숙하게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 암기라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상당히 이해가 필요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단순 암기는 독서실 혼자 방 잡고 읽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집중. 자, 읽어드리고 교재에 꼭 밑줄 꽂고 챙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필기를 최소화하고 많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해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방법 가르치면 되지 뭐 재미있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봐주시고 왜를 아직 왜. 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연구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연구하실 시간이 없고 제가 먼저 시간이 한가니까 연구해서 우리 친하니까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되는 대상. 자, 첫 번째가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고 두 번째 이제 박스 안에 들어오시면 되죠. 무슨 녹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 녹지죠. 그리고 생산 녹지죠. 그리고 도시지역 외이지역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자,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봅니다. 고개 들어보시고요. 이게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걸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필기라고 해서 만들어 들어야 됩니다. 네, 설명은 필기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서울이고 용도지역은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죠. 자,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보전녹지지역은 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오 믿겠습니까? X.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그 지정 자체가 안 되는 용도지역이에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 반영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험시간은 항상 그 제곱미터 수치에 박혀있기 때문에 네, 공업지역은 3만이고 여기는 만 제곱미터면은 넘으면은 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혼동해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얘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국토교수 배울 때 개발용도를 배우셨습니까? 보전용도입니까? 개발용도죠. 그러니까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네, 주상공이에요. 그래서 개발용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개발용도. 근데 이쪽으로 그림을 보십시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나가면은 도시적 외지역이 되잖아. 나가면 이제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돼요. 그러면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자 이렇게 보면은 개발용도입니까? 보전용도입니까? 보전목적이죠. 보전용도로 계획된 땅이에요. 물론 이제 도시지역 밖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유일하게 개발목적으로 계획된 용도지역이긴 하지만 내외적이고요. 대부분이 보전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보전용도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도시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신도시 개발을 행정계획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행정계획에 의해서 보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것을 예측을 못하니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구역 수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공통점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의 공통점은 도시개발 예측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예측이 곤란한 곳입니까?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한 곳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 허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도시계획 외지정 밑에 보면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나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에요. 이때 적으십시오. 방금 읽어드린 것. 그것이 혁신도시건설지역에 혁신도시, 혁신도시, 혁신도시 건설지역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은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혁신도시, 혁신도시, 혁신도시 건설지역이에요. 그럼 잠깐만 또 여기서 여러분 혁신도시는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후보일 때 공약을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수도권에 인구도, 정치도, 뭐 산업도, 금융도 다뭐 방송도 문화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국가 공기업 본사들을 지방의 낙후된 도시로 이전해서 네,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 나오게 된게 혁신 도시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신도시 개발이 기획됐지. 그전에는 혁신도시 건설은 예상할 수 있어서 없어서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획된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기획에서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건설 예측을 못했으니까 혁신도시 건설 지역도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했다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점은 전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예측을 할수 있는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개발 예측을 할수 없는 곤란한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얼마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30% 이하가 되는 지역이죠. 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십시오.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시고. 이거 상당히 지금 그냥 외우십시오라고 재밌는 방법으로 암기 방법을 가르치면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면 답을 못 찾는 거죠. 재밌게 외우면 큰일 나요, 나중에. 쉽게 공부하면은. 자, 보시고, 여러분. 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얘기해. 전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보십시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됩니까? 30% 이하라는 거죠. 30% 이하. 그말 바꾸게 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이제 이해됐죠? 개발 용도.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개발 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이하라는 거죠? 30% 이하인 경우. 바꾸기 가면은, 그러면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개발 용도 면적 합계가 30% 이하라는 것은 나머지 70% 이상은 개발 용도입니까? 미개발지역이라는 겁니까? 미개발. 보전 용도라는 거죠. 보전 용도. 전체 구역 면적의 70% 이상이 보전 용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구역 면적의 70% 이상이 보전 용도니까 도시개발 예측이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잖아.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지역.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지역.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지역.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얼마?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공통점이 전부 도시개발 예측을 행정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이해 못하고 외우기만 하면 답을 못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처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없다고. 시간이 걸려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반복하고. 자, 개발구역 수립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2번. 환지방식에 대한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지령권자는 환지 방식 위주일 거예요.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만 위주일 거예요. 선택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그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줄 것이죠.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줄 거예요. 그리고 줄 거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십시오라는 뜻이죠. 설명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이죠.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네, 앞에 집중하시죠. 여러분, 여기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 개발 구역이에요. 이거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도시 개발 구역인데 우리 오늘 여기 앞쪽에 앉으신 분, 제일 앞줄에 앉으신 분 6분이구나. 6분에게 제가 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 빨리 오셨으니까 땅 좀 드릴 거예요. 6분에게. 되게 좋아하시구나. 네. 땅 드릴게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땅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아주 섭섭해 하시군요. 여러분에게도 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를 나누어서 가지세요. 이거. 나머지는 두 번째 주부터 저 뒤에까지 전부 나누어서 가지십시오. 네. 이는 이제 나머지 분들입니다, 여러분. 네. 나누어서 가지시라고. 아주 실망하시군요. 그러면은 앞에 여섯 분은 네, 소규모 토지 소유자입니까? 대규모 토지 소유자입니까? 대규모 토지죠. 대지주. 땅부자들이에요, 다. 앞에 여섯 분은. 대지주. 그리고 뒤쪽에 두 번째 줄부터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 소규모 토지 소유자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봐요. 이 땅을 무슨 방식으로 지금 개발할 거죠? 환지 방식으로. 이 땅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을 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 그대로 있을 거잖아.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 결사 반대하면 그 수립된 개발 계획대로 신도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면적 기준 얼마? 3분의 2. 그럼 잠깐만요. 이 정도 하면은 앞에 여섯 분이 도장을 찍어버렸어. 나는 도시개발에 찬성한다. 환지 방식이면 대박이거든요. 여섯 분은 너무 좋으셔서 신도시개발 끝나고 나면 이제 대규모 토지 소유자에서 대규모 이제 큰 부자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100억대 부자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동의를 했어. 그러면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게 됐죠. 그죠? 근데 여기요. 지금 이 동의 요건에 대규모 토지 소유자 6분이 동의해버리니까 법상 동의 요건을 갖추버리니까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버리니까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이 돼서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두 번째 줄부터 제가 마지막 줄까지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들이 결사 반대하는 신도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면적 기준 3분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얼마?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도록 함으로써 총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도록 법을 만든 이유는 대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만 반영하지 않고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이 두 가지 동시 요건을 규정하게 된 거예요. 이유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애워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를 알고 애우시는 분은 거의 없죠. 거의. 그냥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왠지는 모르죠. 진짜 알고 애운 거죠. 이렇게. 네. 자,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요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만약에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면 잠깐만요. 수용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 수용하고 신도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기 전에 항상 환지 방식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심의 이렇게 나오잖아. 도시개발 지정권자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X. 근데 수험생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만 확인하고 답을 찾아. 그러니까 늘 단어가 나와서 우는 거야. 왜 틀린지도 모르다는 거지. 참 안타까웠죠, 많이. 다 외운다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외웠는데 답은 못 찾고 나오는 거죠. 왜요? 이해 못 했으니까. 왜 외웠는지도 모르고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공부한 거예요. 그다음에 책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 오십시오. 246페이지. 개발 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 246페이지 큰 박스 밑에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네, 읽어 주십시오. 1번 수립 기준 읽어 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그 개발계획 내용은 줄 것이십시오. 끝까지 해당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줄 것이죠. 이런 개발계획은 어디에 들어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예요. 이게 서울이잖아요. 우리 서울시 공업 쪽에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이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은 서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인접한 시군과 시군을 포함하여 광역 계획권이 지정됐다면 서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도 수립되어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그 도시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부합되어 맞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은 개발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복합기능 같이 볼까요? 330만 제곱대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330만 제곱대 이상이니까 약 100만 평 이상이라고. 이렇게 100만 평 이상인 거대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가 한 개의 도시기능만 담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줄 것이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발계획 수립할 때 복합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규모는 얼마죠? 330만. 330만 정도 이상이면 복합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라. 지나갈 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왔습니다. 잠깐 봐주실래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 이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이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가 누구를 지정하는지, 누가 누구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을 지정하는지,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대표가 될수 있을까? 네. 등을 공부하면 되죠. 자, 247페이지 봅니다. 제3절. 247페이지 제3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01번에 별표 해놓고요. 지정권자의 지정. 보겠습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동그라미 그리고 앞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동그라미. 그래서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누구 중에서? 다음의 자 중에서 다음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스 안에. 자, 빨리 오십시오. 박스 안에 1번 국가 줄 것고 지자체 줄 것고 공공기관 줄 것고 정부 추정기관 밑줄 것이고 국가 밑줄 쭉, 지방자치단체 밑줄 쭉, 공공기관 밑줄 쭉, 정부 추정기관 밑줄 쭉, 넘어가면 지방공사 밑줄 쭉.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앞으로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적어주십시오.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니까. 민간 시행자입니까? 공공 시행자입니까? 국가 등 공공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 시행자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공공생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 248페이지 동그라미 5번 저 위에 있죠.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 밑줄을 그시고 토지 소유자. 6번. 6번. 6번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누가 나와 있죠?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나와 있습니다. 조합 밑줄 그시고. 그래서 잠깐만 교재 장치를 잠깐 보십시오. 5번은 토지 소유자 맞죠?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 6번이 누구죠? 그들이 만든 조합이죠. 그래서 5번 이하. 5번 이하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등.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리해 봅시다. 그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해요?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누구를 지정합니까?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할 수도 있고 또 토지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민간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 같은 민간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 이제 민간시행자 중에서 네, 시험에 별도로 나오는 시행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별도로 출제가 되죠. 작년에도 출제됐죠. 거의 매년 나와요. 작년에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온 거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신 분 별로 없어요. 상당히 어렵게 나왔죠. 평소에 다루지 않은 아주 지엽적으로 나와버렸죠. 작정해버린 거죠. 자, 도시개발조합. 여러분, 교재를 도시개발조합 찾아갑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5번에 봅니다. 5번. 251페이지. 251페이지 확인 이제 바로 밑에 보면은 큰 5번 도시개발 조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빨리 오세요. 251페이지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네. 도시개발 조합 별표를 크게 하시고 28회 빼고 24회 이후로 계속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빠지고 다 나왔죠. 계속 출제하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핵심 콕콕해 가지고 제가 필기하는 스타일대로 필기를 해뒀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그 필기를 짚어가면서 손만 들으시면 돼요. 필기 다 되어 있으니까. 자,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하게 될까요? 그리고 설립된 경우 누가 조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요. 자,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제일 먼저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 재헌헌법이라 그러죠. 재헌헌법이 뭐죠? 우리 국가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네, 근본이 되는 법이 뭐죠? 재헌헌법이었죠.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하고 행정부 수반으로 하고 이런 것은 전부 헌법 사항이거든. 마찬가지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이 존재해야 되고요. 재헌헌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목계를 해도 회칙이 있잖아. 조합을 만들 때는 그 헌법과 친목계의 회칙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정관이라고 하는 정관.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관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 7인 이상. 다 외우십시오. 하면서 자꾸 나오면 반복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그 조합 설립에 관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지정권자.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되죠. 물론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의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 인가를 신청하되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동의 요건. 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에 해당하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가 있으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30일 내에 주된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네, 법적으로 도시개발조합 이 성립하게 되죠.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법상 성립 요건, 조합의 성립 요건은 등기가 되는 거예요. 설립의 절차는 뭐죠?
인가가 되는 거죠. 인가. 설립 절차는 인가. 조합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뭐죠? 등기. 설립 인가 받고 며칠 내에 등기됩니까?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적으로 도시개발조합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다 적어둔 거예요. 네, 참고를 하시고 254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면 누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254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6번 조합원 별표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칠 것이십시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자, 밑칠 것이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254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보면 조합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밑에 적으십시오. 토지 소유자 밑에다가 당연 조합원이라고. 당연 조합원. 당연 조합원이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니까 조합 설립 동의를 해야 됩니까? 동의 여부와 관계없습니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당연 조합원입니다.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건축물. 그죠? 건축물 소유자는 아니야. 지상권자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지상권자 아니잖아. 그죠?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재단권자 등은 전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거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에 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잖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까? 당연 조합원입니까?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조합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네.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게 체크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이제 점차점차 삼사를 과정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고요. 255페이지 봅니다. 8번 조합의 임원 등은 읽어보셔야 돼요. R 리딩 표시해두고요. 9번에 네.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대의원에도 읽어두셔야 되고요. 설명을 크게 요하진 않고 나중에 다 체크하게 되죠. 256페이지 10번 대의원회 대의원에 네, 체크해두고 리딩 표시해둡니다.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257페이지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 그래서 257페이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별표를 하나 하시고 교재에 제출을 미칠 거면 되죠. 시행자는 동그라미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지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지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준비하는 사업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지계획에는 계속 줄 거죠. 이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실지계획을 작성할 경우 그 실지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줄 거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우선수로 본다. 어제가 됐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데 그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말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실지계획에 포함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실지계획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실지계획에 포함됩니까?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지계획.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계획 즉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보통 정답이 뭐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지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지계획.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아주 어려워해요. 수험생들.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 24개를 외워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내려옵니다. 작성기준. 실지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합니다. 개발계획 밑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작성 기준이 되잖아. 실지계획을 작성하는 기준. 실지계획의 작성 기준은 뭐죠? 개발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실지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여기 실지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아야 되잖아.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식은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개 무지 헷갈려요, 객관식에서는. 그러니까 실시계획 작성기준은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 작성기준은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식은 기본계획이 벌써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험 지금 뭐 어렵죠. 콕 찝어져서 어렵다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일단 실시계획은 방금 밑줄 꺼드리는 부분이 핵심적인 파트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별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제철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자, 여러분 교재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 교재 265페이지로 빨리 뛰어오셔야 돼요. 제4절. 머뭇거리지, 혼자 뭐 하지 말고 빨리 따라오세요. 265페이지 제4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오셨습니까?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오셔서 고개를 드시면 되죠.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부터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왔고, 그 다음에 저 칠판 보시면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시행에 들어갔잖아. 그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결정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자, 시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재 265페이지고요. 265페이지 자, 제4절 시행 방식, 세 가지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네. 2번대로입니다. 시행 방식 선정 요건 별표하시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내려옵니다. 환지 방식이 비출 것이고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 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 방식을 선정하는 요건이 몇 개 있습니까? 환지 방식으로 선정하는 요건이 두 개가 들어있죠. 요에 되거든. 그래서 1번 줄 거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 줄 거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줄 것이고, 밑에다가, 네, 이게 목적의 목적.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네,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2번대로입니다. 2번에 미칠 것이십시오. 집가가 땅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질 겁니다. 집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자, 이것을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땅값이 비싼 동네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해버리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집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땅값이 비싼 동네는 무슨 방식으로 하죠?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자, 밑줄 것이죠. 제일 밑에 줄.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실 것이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할 때, 잠깐 집단적인 할 때, 집단적 할 때 집 앞에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적어 넣으세요. 그럼 이해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택지 등의, 그렇게 적어 넣으십시오. 해서 외우십시오.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택지는 공장 용지입니까? 주택 용지입니까? 주택 용지. 요즘에 신도시에서 주택은 단독주택 위주로 신도시가 건설됩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집단으로 조성해서 개발자, 건설회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수용 방식으로 하면 그 도시개발 구역에 원주민들이 있죠. 투자자와 원주민들은 시가보다 못한 감정가대로 보상금을 받고 토지와 건축물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게 도시개발 구역에 재정착할 수 있습니까? 전부 쫓겨납니까? 원주민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게 표현하면 수용 방식은 원주민을 몰아내는 방식이야. 전부 재산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원주민들은 요즘에는 그냥 있습니까? 결사반 됩니까? 결사반 돼.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 환지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하되 일부는 대부분은 수용 방식, 일부 원주민을 위해서 환지 방식이 더하여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도시를 보기 위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니까 무슨 방식이 되는 거죠? 혼용 방식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은 혼용 방식 제도가 도입된 것은 원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부 환지를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실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 가면은.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용 방식원 도시개발 사업질처럼 들어갑니다.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용 방식원 신도시개발 사업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합니다. 공부할 텐데 교재는 움직이지 마세요. 교재 움직이지 마세요. 265페이지 그대로 두고 어디 간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가시고 있어. 손대지 말고 그냥 저를 보시면 되는데 그 교재를 한 사람이 만지면 또 한 분이 옆에서 계속 만져요. 그 습관적으로 아니, 그렇게 돼 있거든 이게 원래 한 분이 제 책이면 따라서 사듯이 막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책장은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도 힘들잖아 왔다 갔다 하려면은 어디에 가는지 뭘 찾는지 목적 없이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두시고 여기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제 책상을 넘기고 있으면 어디에 가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분에게 어디에 가신다고 그렇게 가시는지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 편하잖아. 다 설명해 드리니까 여기 전답과 숭덕 농지가 있고요. 네, 산 아래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리에 가까워요. 무슨 용도지기죠? 생산관리죠. 이런 땅이 도시리에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림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전입니까? 도시개발 사업 완료된 경우입니까? 그렇죠. 사업 전이죠. 이 사업 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전의 토지라고 합니다. 법에서. 그래서 법대로 하셔야 되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를 종전의 토지. 용어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죠. 자연스럽게. 종전의 토지라고 그래요. 자, 이 동네에서 봐요. 이 동네에서 아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 조금 전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불러주세요. 뭐죠? 그렇죠.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자꾸 좀 외우십시오. 기회가 될 때 같이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조성된 택지를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개발자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절차를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그럼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이 동네 농지 임야 가수원 주택은 그대로 둬야 됩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수용.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거죠. 토지 등의 수용 절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하면은 공짜입니까? 대가를 보상합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아주니까 보상을 해야 되잖아. 그때 보상은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일부 채권으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때 채권,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이 된다고.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이 무엇인지 잠깐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름이 만약에 여기에 원주민이야. 주택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셨어. 근데 여러분의 주택과 가수원과 농지를 강제 수용 당하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수용을 당했으니까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받는 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면은 매수 대금 일부는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 그때 발행하는 채권이 무엇이라고? 토지 상환 채권이 돼요. 그러면 채권을 받으면 여러분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 됩니까? 채권자 되잖아. 이 채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는 뭐죠? 택지 등이잖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 이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자는 새로 조성된 택지 등과 건축물로 상환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물 보상입니까? 현금 보상 받은 겁니까? 현금 보상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손님이나 여러분의 고객이나 여러분이 원주민이고 투자자였어. 그럼 수용 보상금 받을 때 현금이 나을까요? 채권이 나을까요? 채권이 훨씬 낫죠. 현금은 감정가잖아. 그죠? 그러면 채권을 받으면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으로 되돌려 받는 거라고. 현금 보상입니까? 현물입니까? 현물. 그때 현물로 받으면은 그 가격은 감정가대로 공급돼요. 그럼 감정가는 시가보다 높아 낮아? 낮으니까 시가만큼 갭이 있죠.
그만큼 채권자가 프리미엄을 얻게 되게 되잖아. 그래서 요것만 되면은 채권이 훨씬 유리한 거잖아. 토지 상환 채권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을 아주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토지 상환 채권을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70페이지 오시면 돼. 270페이지 오셔가지고 제어절 수용 방식, 수용과 사용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 여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가면은 02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토지 상환 채권 별표하시고요. 아주 빠르게 정리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시작할 거예요. 자, 발행자 밑에 시행자는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빨리 적으십시오. 발행자라고. 토지 상환 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다음 줄 거죠. 토지 소유자 원하면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 원하면 줄 것이고 1번. 그 뒤에 토지 등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 줄 것이고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발행 요건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전부 지급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대금 전부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전부 일부에 전부 쓰면 틀린 거. 시험 그렇게 나와요. 한 글자 바꿔서 시험 낸다고.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네 토지 상환 채권이 발행됩니다. 네. 근데 잠깐만요. 발행을 하면 끝납니까? 채권자에게 갚아야 됩니까? 채권자에게 새로 조성된 토지 등으로 상환해서 갚아줘야 되잖아. 근데 잠깐 아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조금 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 시행자도 있고 토지 소유자와 같은 민간 시행자도 있잖아. 그러면 누가 안 갚을 것 같아? 누구를 못 믿겠어요? 그렇죠. 민간을 못 믿죠.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발행할 때 부도 낼까봐 이미 발행입니까?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합니까?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발행하도록 법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유 아시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봐요. 세 번째 줄 끝에. 발행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다만 찾으셨어요? 다만 채무도 줄 것이라고. 토지 소유자 등 민간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상 은행이나 보험회사, 건설업법상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뭘 받으라고?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발행 절차는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정권자. 지정권자로부터 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준비하면 나머지 이율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그 상태에 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택지 등 수용하고 보상 토지 상환 채권과 현금으로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면은 공사에 들어간다고. 공사 시행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여기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공사에 들어가니까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둘까요? 철거할까요?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는 형질 변경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마무리를 하잖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실지 계획을 인가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준공서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서 받았어. 인가고시는 실지 계획대로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돼요. 여기서 잠깐 물어볼 거예요. 저에게 집중하셔야 되는데 교재는 항상 제가 몇 페이지 가져갈 때만 와서 딱 같이 체크하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물어볼게요. 지금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났죠.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내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파트 건설이 끝났습니까? 택지 등 조성이 끝난 겁니까? 그렇죠. 택지 등 조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조성된 택지 등은 시행자가 가져야 됩니까? 개발자, 건설회사에 공급해야 됩니까?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에 공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조성 토지. 그러면은 아까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를 무엇으로 불렀죠? 종전의 토지.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토지를 무엇으로 부르죠? 조성 토지. 그래서 조성 토지는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 낯설면 안 돼.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를 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조성 토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도 공급됩니다. 그것을 원형지 공급, 원형지 공급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런 것을 보시라는 게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니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이것도 몰라요. 제목을 모르고 무조건 내려서 자꾸 외우니까 뭐 안 되는 거라니까. 처음에는 책을 보면 안 돼. 책은 저하고 똑같지. 혼자 책 보지 말고 늘 목차를 외우라니까.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그 신도시 개발 사업이 끝난 지역에도 공급된 토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 있고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원행지 공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림 그릴게요.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림 그리면은 이게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무엇이죠? 원행지. 원행지는, 원행지 공급은 전체 구역 면적 얼마? 3분의 1 이내에서 원행지 공급이 허용돼요. 그리고 그러면 바꾸기 가면은 자동으로 구역 면적,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은 원행지입니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입니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된다는 거죠. 네, 그림으로 보시는 거죠. 훨씬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도시개발법도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글자만 보니까 이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연결이 안 되니까 글자만 외우려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누가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지? 공급하잖아. 내 손님이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을까? 경쟁 입찰 방법, 추천 방법, 수익 계약 방법, 그리고 공급 가격은 무엇일까요? 감정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원행지는 비쌉니까? 쌉니까? 싸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원행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없거든. 그래서 원행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냐는 법적으로 누구일까? 그 개발자는 어떤 방법을 선정할까? 개발자 선정 방법. 그리고 원행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비교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틀을 잡아놓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해야 될 거. 토지 수용에 대해서 어떤 특례가 인정되는지. 금방 해야 될 것, 이것들을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연결하죠. 네.